예, 평택시의원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찰과 검찰에서 잘못된 조작된 진술에 의해서 터잡은 공소장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 재판 자체가 공정하게 판결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특히나 지난 대선 이후에 우리 이재명 대표를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건들에 있어서는 유독 그런 해유된 피의자의 궁박한 진술, 바뀐 진술에 의해서 다른 명확한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에 터잡아서 그것도 조작된 진술이라는 의혹이 대단히 많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소장이 작성되고 거기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 통신사찰과 관련해서도 저도 그 문자를 받았는데요. 지난 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 달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통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핵심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유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그것도 무려 3천여 명, 일부 보도에 하면 3천여 명에 대한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무차별 통신 기록을 사찰했다는 그 의혹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엄중한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조작 수사의 관행들에 대해서는 그냥 수사와 관련된 것이니까 그냥 맡겨둬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들을 동원해서 검사 탄핵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그런 수사를 한 검사들이라든지 또는 그런 회유당한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기자회견이 이제 마련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